우리가 성장을 하고 대한민국이 일었을 때는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며 다 도와줬어요. 어떤 식으로든 돕는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몇십 년 만에 5천 년 역사가 바뀔 정도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. 딱 몇십 년 만에.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?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본을 모르고 산다면 이거 다 컸습니다. 홍이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 훈련을 못 받았어요. 이제부터라도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이라도 해야지. 그래야 자연의 힘을 뒷받침을 해주지. 이제는 비굴해서도 안 되고 빌어서도 안 되고 누굴 탓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떤 환경은 내한테 줄 수 있지만 내가 탓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자연에서 내한테 안 준 겁니다. 내가 미련하고 약하면 환경을 주는데 이걸 처리를 못해서 그 안에 휘말려서 합니다. 네가 무질해서 그런 것이지. 그걸 누굴 탓할 일이 아니다. 지금 우리 젊은이가 오늘 질문한 것은 잘하기는 했는데 부모님을 뭐로 할 일은 아닙니다. 부모님이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계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을까?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라고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. 이 사회가 뭔가가 안 좋은 것들이 내한테 보인다면 너는 그걸 갖고 연구하라고 보이는 거지 네가 나빠지라고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. 근데 이걸 사회를 탓하고 그냥 나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말아 버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부모님들이 그런다라고 해갖고 나는 피하고 말아 버리고 네한테 어떤 환경을 준 것을 네가 쓸어 안아갖고 성장을 하는 탐구를 하는 이런 정신을 가져가 내가 성장을 할 텐데 그러면 그런 걸 나중에 해결하는 해결자가 됩니다. 내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이런 걸 연구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연구하며 성장을 했다면 난주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50대가 되면 이 사회의 그런 거 가정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주는 해결자가 돼 있을 것이고 이 사회를 달리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그냥 밀어내고 이러니까 나는 나이는 먹는데 아무것도 지금 실력이 없어. 그러면 이 사회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.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네 공부예요. 이건 내팽개치고 내가 성장할 수는 없어요.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이것은 하늘이 전부 다 점지해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거기서 성장하라고 그걸 환경을 내한테 주는 겁니다. 쓸어 마시는 자는 앞으로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해결할 자가 될 것이고 이걸 탓하고 밀어내는 자는 그 안에 휘말려서 너도 그 안에 같은 이러한 그 교과서가 돼가지고 남이 그걸 또 공부하게끔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야. 집안에 어렵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걸 짜증을 낸다면 너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교과서가 될 것이고 그 인생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. 안 좋은 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. 이걸 갖고 탐구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걸 탓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쓸어안는 젊은이들이 될 때 미래는 밝아지는 겁니다. 투정하고 탓하는 것은 미래가 없어져요. 그게 우리 공부거든.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전쟁을 일으키고 피바다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먹을 것도 없이 이 바닥에 태어났다면 이것이 왜 그런가 연구하라고 그 바닥에 태어난 것이고 내가 만일에 고아로 자랐다면
이 고아로 자라는 게 왜 이럴까라는 것을 연구하라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. 내한테 조건이 나쁘다고 탓하고 그걸 밀어낼 게 아니고 그걸 쓸어안고 공부하는 자가 이걸 해결하는 자로 바뀝니다. 선천시대는 많이 얻고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모순 덩어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인간의 사는 모순이 이런 것이다. 결국은 선천시대 마지막에 우리 홍익 인간들이 자랄 때는 모순이 고조되고 최악주권의 모순들이 세상에 다 나올 때입니다. 이걸 뭐 세상 말세라 그러죠. 세상을 바르기에 만들기에 최고 좋은 조건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. 기초공부가 지금 없었다 이 말이죠. 이는 기초공부가 없고 우리가 조금 원하고 어리고 힘드니까 하느님한테 매달리면 다 해준다 그러고 예수님의 우리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찬양만 하면 된다 그러고 뭐 간생보살님이 뭐 어떻게 그 자비를 준대나 부처님이 자비를 주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절만 하면 된대나 홍이 인간 키우는 방법이 이 땅으로 키워가지고는 절단인 거죠. 지금 이게 천지도 모르고 앞장을 서갖고 아리킨다고 달라들매 어디로 세모리를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안 바뀌고 있다면 어떻게 홍익 사업을 할 것인고. 이제 후천시대가 와버렸어. 내가 홍익 사업을 하려고 세상에 나와보니 전부 다 기대기전법으로 살고 아주 건성이 아주 거러지 건성을 가지고 있는 게라 이게. 누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없어 이제. 후천시대는 너희들이 바르게 성장을 했든 못했든 너희들이 할 일을 하는 시대. 뭐냐면 누구도 어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. 홍익시대는 접어들었고 이제는 이 홍익사회가 운영됩니다. 우리는 홍익인간으로서 하늘의 힘을 받아서 큰 자들이고 5천년의 조상의 이 얼을 받아서 큰 자들이 성장하고 진화했다 이 말이죠.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. 가르침을 받을 데 없어서 못 받았다 이 소리는 이제 안 해도 됨.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내 가르치는 것도 세계가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세상. 한 사람만 바르게 가르쳐도 이 지구촌에 누구도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이 차원계의 신들도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. 그걸 깨친 자가 있느냐지. 그냥 걱정할 때가 아니고 모지려면 조금씩 채우면 되고 시대는 오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어떤 환경이 올 때 같이 맞들고 가면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상에 일을 할 때입니다. 이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고 성장하기 위해서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는 것은 현장의 몸수 수행 속에서 전부 다 우리가 성장을 한 것이다. 우리의 세상에 일한 게 없어. 홍익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더니 0.1mm도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어. 그러고 잘 살라고 한다. 그런 일은 없어.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우리는 빛나게 사라지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마지막 일생을 불태워야 인류의 등불이고 인류의 빛이 됩니다. 길을 내가 이끌 테니까 같이 노력하면 돼. 이 국민 전보다 아주 보람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존경받는 이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테니까 같이 시작하면 돼. 우리 젊은이들 걱정하지 마. 같이 우리 들고 나가자.